안녕하세요. 시니어 모델 김영화입니다. 오늘에는 제가 여기 어디 숙대입구 근처에 먹자골목에 왔는데, 여기 식당에 이렇게 지금 피는, 이렇게 봄에 피는 홀꽃 이렇게 많이 폈네요. 너무 신기하죠? 와, 우리는 보통 4월달, 5월달이면 다 끝났는데 지금 6월 말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있네요. 이게 지금 이제 주인장 하는 말씀이 20년 넘었다고 해요. 근데 너무 정말 보는 순간 제가 지금 식당에도 안 들어가고 지금 얘를 보고 있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요, 이게 꽃이 피는 거 보면, 이거 보세요. 옆에서 다 꽃이 피네요. 와, 밖에서 피는데 이렇게 너무 중간에서 피는 게 아니고, 이거 봐요. 가지마다 다 옆에서 이렇게 피네요. 정말 이게 보면 주인장이 정성이 들어간 게 보여요. 근데 밖에 이제 요즘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색이 조금 연하게 됐다고 할까요? 영양분이 꽃으로 나갔고, 잎은 좀 싱싱하지 않은 그런 느낌? 근데 오늘 비를 맞으니까, 아까 비가 왔잖아요. 예, 꽃이가 너무, 와, 정말 대단하죠? 이거 보세요, 이거. 와, 정말. 저 처음 봤어요, 이렇게 큰 거를. 20년 넘게 키운 거. 제일 중요한 거는 꽃이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다 자란다는 거. 이거 보시죠. 네, 이거 보세요. 그리고 가지마다 이렇게 꽃이 피는데, 정말 저도 이거 많이 키우지만 이렇게 잘 키우는 건또 처음 봤네요. 네, 식당인데 이렇게 옆에서 먹잘골목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. 와, 색깔도 너무 예쁘고, 고맙게도 제가 이거 좋아한다니까 주인장께서 좀 이따가 밥 먹고 갈때 조금 잘라준대요, 며리를. 너무 고맙죠. 예. 근데 정말 신기해요. 이거 보면, 목대를 보시면, 이거 보세요. 나무가 다 됐어요. 예. 봐도 봐도 너무 신기하고, 와, 이렇게 큰 거를 저는 정말 처음 봤네요. 네, 저도 이거 지금 집에서 키우는 게 지금 한 20, 30개 되는데, 이렇게 크게, 이렇게. 와, 정말 너무 예뻐요. 네. 오늘에는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를 또 보고, 예, 우리 같이 기록을 남겼습니다. 여러분,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예, 같이 감상합시다. 우리 다음에 또 봐요. 안녕히 계세요.